솔직히 말해 나는 아냐 from the bottom in the ghetto 굶은 적 없어 본가 가기 귀찮은 듯 빼고 물력도 없는 타입 어릴 적부터 내 부모님께 뭔가 가지고 싶다 했던 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원해 나란 놈의 타이틀 이 비트 위에 나만의 이야기 싫어 나를 준비가 됐다 생각했어 당당히 붙여 래퍼 딱지 사회 시선들을 볼 때 불나방 같은 거지 뭐 그래 맞아 거지까지 꿈을 간직한다면 애써 자위에 바채 텅 비어버린 주머니 그것을 채울 길이 보이시게 하나 이젠 포기했어 그렇다고 너에게 서비스 마냥 갖다 바칠 음악하기 싫어 기준 내게 숫자로만 증명하는 건 이미 겪어봤기에 오늘도 꿈을 제위해 그거 위해 하루를 살아 그렇게 만든 펜토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싶게 개인사업자 비즈니스맨 내 목소리를 담아서 판매 난 비즈니스맨 내 이야기를 담아서 판매 난 비즈니스맨 내 목소리를 비트 위에 포장해서 판매 난 비즈니스맨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래 난 비즈니스맨 돈 한 푼도 못 버는 난 방점샷이 비즈니스맨 처음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들어 실컷 노래만 들어봤자 아무도 안 들어 유명세 혹은 주변 지인들 탓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 나의 작품에 문제가 있을지 아오 난 분명 개인사업자가 맞지 근데 장인 정신 또한 갖춰야 해 역시 상업성과 예술성이 꼭 반비례를 하진 않지만 비슷한 궤를 간다 할 수가 있을지 재민이들이 범망한 브랜드도 여러 때론 소비자가 브랜드의 가치들을 결정한 싸구려가 되기 싫어 함부로 안 팔아 이런 소리에 떠들어 역 맞을 걸 잘 내라 그때마다 내린 결정 난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두는 두기 막은처럼은 어린이 예술가지 망생 내 이야기를 담아내나 가치니 이미 결정했으니 너희도 너희 나름의 집회로 내놔 개인사업자 비즈니스맨 내 목소리를 담아서 판매 아무도 내게 관심 없네 그래도 난 편안해 이야기 난 비즈니스맨 내 이야기를 담아서 판매 난 비즈니스맨 내 목소리를 비트 위에 포장해서 판매 난 비즈니스맨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래 난 비즈니스맨 돈 한 푼도 못 버는 난 방점샷이 비즈니스맨